여기서 기차를 탈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이 11시인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네, 금요일 오후 3시부터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갔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베트입니다. 샤베트, 샤벳? 샤밧?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부터가 주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막 미친 듯이 놀고, 금요일은 안식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쉽니다. 그래서 오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서 유대인의 역사를 조금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서둘러야 됩니다. 2시에 문을 닫거든요. 지금 11시입니다. 카메라는 들고 들어갈 수 있는데 찍지는 못해서, 가방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여기에 맡겨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진이랑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은 안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안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다 보고 이제 나오는 길인데, 정말 잘 해놨어요. 되게 웅장하고 모든 기록들이 다 이제 기록되어 있고 되게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보는 내내 뭔가의 그런 슬픔이 느껴지곤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저걸 보고 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서 이제 못 찍었는데, 이제 안에 보시면 굉장히 너무 잘 해놨고, 제가 가봤던 박물관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을 박물관인 것 같아요. 되게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고 동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보량도 되게 많습니다. 오디오 가이드가 한국어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가이드와 함께 동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가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과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잘 담겨 있는데요. 박물관의 입구에서부터 이제 나가야 하는 곳까지 방문객의 입장에서 시간의 순서대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잘 나열을 해놨는데 동선도 너무 좋았고 스토리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정말 적나라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저도 이제 보면서 닭살이 계속 돋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그 해왔던 방법들을 보니까 닭살이 좀 돋긴 돋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상세하고 되게 적나라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유대인을 학살하기 전에 유대인을 분별하는 방법을 책에서 보긴 했는데 거기서 책에서 본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여기 박물관에 써져 있거든요. 저는 이제 피부색과 그 다음에 눈동자의 색, 머리카락 색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 코의 너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 코의 간격, 그 다음에 귀의 길이, 여기 머리 관자놀이부터 여기 관자놀이까지의 그 거리까지도 다 측정하고 그 측정했던 장비들까지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굉장히 흥미를 느꼈고 사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유대인만 가두는 구역은 아니었잖아요. 목표는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민족들도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총으로 죽이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생매장을 하자니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깨끗한 몸을 씻으러 간다는 의미로 둔갑을 한 다음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스 수용실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굉장히 인상 깊었던 박물관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한 번 더 방문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시간에 쫓겨서 되게 급하게 봤는데 급하게 봐도 제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봤습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갔다 와가지고 좀 많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사실 저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물론 그 책을 다 읽은 건 아니에요. 완독을 하진 못했어요. 한 반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 그래도 그걸 읽고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가니까 박물관을 좀 더 감명 깊게 볼 수 있었는데요. 박물관 안에 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쯤에는 영상이랑 함께 유대인의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을 되게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면서 인류애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좀 떠올랐습니다. 왜 떠올랐냐면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사실 나치의 공무원이었죠. 어떻게 보면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는데 유대인들을 가스 수용실로 수송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물론 히틀러는 자살을 했지만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전쟁이 끝난 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경찰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 범죄자를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끌고 와서 이제 공개 재판을 합니다. 총 15개의 죄목으로 33번의 신문대에 섰고 그 재판 과정을 이제 글로 쓴 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작가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계 철학가이자 작가였고 그 이제 모든 상황들을 이제 한나 아렌트가 저술한 책인데요. 거기 이제 박물관에 또 가보면 그 아이히만의 사진이 이제 대문짝만하게 있긴 있어요. 나치당의 고위 공직자들의 사진이 이제 쫙 걸려 있는데 거기 맨 첫 번째 줄에 아이히만의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읽었던 거를 눈앞에서 보니까 되게 재밌었고 사실 공개 재판은 예루살렘에서 한 건 아닙니다. 테라비브에서 한 건데 테라비브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면 좀 뭔가 확 와닿진 않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라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이 딱 떠오르는 만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으로 제목을 지은 것 같은데 뭐 그걸 떠나서 유대인의 학살을 저질렀던 사람 중 한 명을 유대인의 나라로 데려와서 이제 공개 재판을 시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히만은 나는 정말 죄가 없다. 나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신 앞에서는 유죄일 수도 있겠지만 법 앞에서는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면 나는 상부에서 시킨 것만 했을 뿐 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사상을 조금 비꼬아요. 그 유대 사상 중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느님은 분명히 인간에 대한 기대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근데 이거를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한다면 주어진 가능성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그러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이 이 유대사상에서는 큰 죄가 성립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 그 책의 작가인 한나렌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유죄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무지함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인데 사실 아이만도 나치전당에 가입을 한 게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의긴 하죠. 뭐 친구의 권유로, 지인의 권유로 나치당에 가입을 한 건데 생계 때문에 가입을 한 겁니다. 생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이히만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에 대한 악한 감정도 없었던 사람일 뿐더러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도 되게 자기 자신이 잔혹했다라고도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아이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교수대에 올라가서 되게 꼿꼿하게 나는 정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사형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악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사회 구조와 어떤 정치적 이유와 충분히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간인 건데 그래서 저도 아직 반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 그리고 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아이히만이 거를 이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바꾸고 그랬죠.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되게 장발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붙잡혀서 아주 속 시원한 재판을 속 시원하진 않았죠. 결과는 속 시원했죠. 어쨌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 재판을 이제 유대인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고 속 시원한 처형을 했던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가시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정말 잘 표현했거든요. 저도 보는 내내 되게 닭살이 돋았는데 이런 사실을 좀 알고 가신다면 감명 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